갱신보험에 가입한 후 남편이 큰 질병에 걸려 보험을 해지하려고 오렌지라이프 고객센터를 찾았다는 오늘의 제보자. 고객센터에서 놀라운 일을 마주했다는 제보자의 이야기. OTV 스포트라이트에서 그 전말을 탐사합니다. 애프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당사의 이슈를 집중 탐사 보도한 OTV 스포트라이트 박철민. 한 가정의 가장이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이 사망한 후 가족들에게 남기고자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 가장은 암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암치료를 위해서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 가입해도 종신보험 납입이 어려워 폐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제보를 해봤습니다. 저희 남편이 최근에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도 걱정이고 또 아이도 있어서 교육비도 생활비도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부터 뒤져봤어요. 그런데 암보험도 없고 실손보험도 가입해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는 거라고는 만약을 위해 준비한 사망보험금 1억 원 나오는 종신보험 하나가 전부였어요. 보험료 낼 돈도 없고 일단 해지 환급금이라도 받으려고 고객센터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보자의 남편이 가입한 상품은 주계약 1억 원, 20년 납의 종신보험으로 제보를 준 시점까지 10년, 총 120회 보험료를 납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지를 위해 찾은 고객센터에서 제보자는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해지하시려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네. 남편이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아서요. 치료비에 보태려고요. 그러셨구나. 네, 잠시만 확인해 드릴게요. 고객님 가입하신 상품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동안이셨는데 주계약 보험료가 20만 원이셨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120회 납입하신 걸로 확인되십니다. 지금까지 납입하신 주계약 총 보험료가 2,400만 원으로 확인되시는데요. 여기 납입하셨던 주계약 보험료 2,400만 원 받으세요. 네? 납입한 돈을 다 준다고요? 100%요?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더요? 앞으로 10년 동안 납입하셔야 할 2,400만 원도 추가로 지급해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내지도 않을 돈을 준다고요? 왜요? 어떻게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고객님께서 가입하셨던 종신보험에 부과하셨던 특약 때문입니다. 특약이요? 예, 현재 11대 중대지병 플러스 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세요. 특약 때문에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 앞으로 추가로 납입할 주계약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이야기에 고객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험은 해지된 거죠? 아닙니다. 아니라뇨? 저 보험료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해지해주세요. 11대 중대지병 납입면제 특약에도 가입되어 있으셔서 이후에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시고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의 1억 원 보장은 계속됩니다. 네? 주계약 보장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납입한 금액과 앞으로 납입할 금액을 돌려주면서 남은 주계약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주계약 보장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제보자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고객이 가입한 특약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센터 직원을 찾아가봤습니다. 고객이 가입한 특약 때문이에요. 그 고객은 무배당 11대 중대지병 플러스 보장 특약과 무배당 11대 중대지병 납입 면제 특약을 가입했는데요. 11대 중대지병 플러스 보장 특약은 11대 중대지병으로 진단이 확정 시에 지금까지 납입했고 앞으로 납입할 주계약 총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리는 특약이고요. 11대 중대지병 납입 면제 특약은 11대 중대지병 진단 확정 시에 이후에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입니다. 해당 고객은 이 두 특약을 모두 가입하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센터 직원이 이야기한 두 가지 특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셀링 포인트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봤습니다.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 계약 해지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어요. 다음으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 질병에 걸리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해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배당 11대 중대 질병 플러스 보장 특약과 무배당 11대 중대 질병 납입 면제 특약이 소중한 가족을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 가지 특약을 가입하면 가족을 위한 종신보장을 지키면서 보험료, 치료비 등으로 인한 고객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1대 중대질병 진단 특정 시 지금까지 납입했던 주계약 보험료와 앞으로 납입해야 할 주계약 보험료 전체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추가적인 주계약 보험료 납입 없이도 주계약의 보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받는 것이 아닌 소중한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치료를 위한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배당 11대 중대질병 플러스 보장 특약에 하나여 8개 종신보험에 직전 3년 이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중도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 고객을 터치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되어 FC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FC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롭게 출시되는 무배당 11대 중대질병 플러스 보장 특약과 무배당 11대 중대질병 납입 면제 특약은 FC 여러분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 조명해 알아본 무배당 11대 중대질병 플러스 보장 특약과 무배당 11대 중대질병 납입 면제 특약은 10월 14일부터 출시돼 종신보험에 부과해 고객에게 제한할 수 있는 특약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 끝에 출시된 상품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자신감을 갖고 상품을 제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상품이 가진 가치를 믿고 고객을 위해 제안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다면 성공과 행복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모두 거머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OTV 스포트라이트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